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무데나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테크충을 설레게 할 애플의 WWDC 2020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다른 이벤트와 달리 세계의 개발자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드웨어는 없었지만 재미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베타예요. 가장 메인은 iOS 14, iPadOS, WatchOS 7에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천천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애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Well, but there is one more thing. 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macOS를 2년 내 인텔 CPU를 버리고 자사 애플 칩 이주 발표입니다. 먼저 애플은 새로운 macOS인 Big Sur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한국어 발음으로는 좀 어려운데 Big Sur? 빅서? 아무튼 그거예요. 이번 macOS는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디자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macOS X,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10에도 적혀있듯이 X라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하는데 macOS X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죠. 오랫동안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실제로 macOS 버전이 지금은 10점 뭐점 뭐지만 macOS 1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변화는 간단히 뭐 창의 코너나 공률, 아이콘 등 모든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뭐 블러가 조금 더 많아지기도 했고 스마트폰처럼 제어 센터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iOS, iPadOS에 가깝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크게 업데이트를 한 이유가 새로운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까지 말하는 ARM 아키텍처가 뭐냐? CPU의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일반적인 PC에서 사용하는 것은 x86 아니면 x64, 관습적으로 32비트, 64비트라고 불리는 아키텍처입니다. 이것도 X86을 인텔에서 만들었고 X64를 AMD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엄청 유명해진 아키텍처가 ARM 아키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저전력 고효율, 스마트폰에 딱 맞는 프로세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애플이 인텔을 버리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텔이 라이젠이 나오기 전에 거의 독점적인 시장이었고 또 몇 년 동안 인텔이 삽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애플의 맥 라인업이 리프레시 될 때는 새로운 인텔의 CPU가 나와야 되는데 이 라인업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막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 했다 막 하니까 애플에서도 답답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리프레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리프레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애플은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둘 다 만드는 강점을 갖고 있고 애플은 10년 넘게 ARM 프로세서를 구축, 개선해 왔으며 이제는 애플의 프로세서가 워낙 고성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를 스마트폰이나 패드에서만 쓰지 않고 맥에서도 자사의 칩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애플 마음대로 모두 주무를 수 있다는 게 강력한 장점이에요. 이미 애플은 맥용 애플 칩을 개발해오고 있고 이는 업계 최고의 와트당 성능 그리고 고성능 GPU의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에 탑재된 머신러닝을 위한 뉴럴 엔진까지 함께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 이렇게 이주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파워PC라는 것이 있었는데 애플은 파워PC의 한계를 보고 이제 인텔로 한번 크게 이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이제 인텔에서 ARM 아키텍처로 이전을 하는 것인데 애플은 이미 자사에서도 ARM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애플은 올해 최초 ARM 기반의 맥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까지 모두 인텔에서 ARM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근데 이 루머가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피스 프로 X나 ARM용 윈도우 10을 내놔도 와 이거는 사실 호환성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었는데 애플은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macOS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 로직을 포함한 애플 앱들은 모두 새 아키텍처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까지 주요 협력사들을 포함해서 이미 ARM에서 실행되는 앱을 확보했습니다. 파워PC에서 인텔로의 전환 경험으로 에뮬레이터인 로제타가 로제타2로 부활을 했고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기존의 앱을 돌릴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플은 네이티브로 짜여진 앱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윈도우 10 ARM 버전을 써보니까 만약에 네이티브로 포팅된 앱이라면 진짜 거의 인텔 프로세서와 동등하거나 더 빨랐는데 이거를 에뮬로 돌려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시연 화면을 보면 애플 A12Z 바이오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깨알같이 16GB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는 애플의 A 프로세서를
PC에서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시연 장면에서는 4K 영상 편집도 지금의 맥북 프로에서 편집을 하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시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 편집은 이미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4K 영상은 그냥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의심치 않았어요. 심지어 어도비의 포토샵에서 5기가 정도에 되는 PSD 파일을 편집하는데도 부드러웠고, 뭐 라이트룸, 마야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ull animation and modeling software running great here on Apple Silicon.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가 아니라 그 애플의 6K 모니터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폰과 동일한 ARM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iOS와 iPadOS 앱을 네이티브로 돌릴 수가 있고, 툼레이더 게임을 네이티브가 아닌 에뮬레이터로 돌리는 걸 봤는데 요거는 사실 에뮬로 돌리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게임은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돌아간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에뮬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이거보다 더 잘 나와주겠죠. 그리고 가상화 프로그램인 패럴러즈를 통해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보여주는데 윈도우를 가상화해서 돌리는 모습은 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윈도우까지 가상화를 제대로 돌릴 수 있었다면 이 시연 장면에서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럼 애플이 기존 인텔에서 자사의 칩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ARM 아키텍처는 발열이나 배터리, 저전력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인텔 프로세서와 같은 전력을 먹는다면 인텔보다 더 월등한 성능을 내주고, 만약 인텔과 같은 성능으로 만들면 발열이나 배터리, 그리고 노트북에서 중요한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iOS나 iPadOS를 개발하는 개발자분들도 같은 아키텍처 이기 때문에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애플은 iOS와 iPadOS의 수많은 앱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macOS에서 네이티브처럼 돌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능이 워낙 잘 나오고 네이티브로 짜여진 코드라면 이미 인텔보다 더 빠르다는 벤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치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호환성이 걱정되는 것이죠. 이미 윈도우 10 ARM 버전에서 호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애플의 프로그램이나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앱들은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과연 제대로 돌릴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을 가상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X86과 X64의 라이센스를 인텔과 AMD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시연 장면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줬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ActiveX를 써야 하는 특성상 부트캠프를 써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 부트캠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내의 맥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강점이었던 썬더볼트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미 맥 프로가 아니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전하고 나면 이제 업그레이드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가격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애플의 최고의 프로세서라고 하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가격이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맥 점유율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 인텔에서 ARM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들고 있는 애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애플에서는 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뭔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 ARM 아키텍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애플이 iOS, iPadOS, macOS 모두 하나로 만들려는 그러한 전략이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새로운 맥을 구입 예정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지금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새로운 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이 적응되는데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는 엔트리 레벨 프로 라인업은 그대로 이제 인텔의 CPU를 좀 오랫동안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애플은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흥미로운 인텔 맥도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죽어도 AMD는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너도 얼마 남지 않았군. 근데 ARM 프로세서가 지금의 맥북 프로 i9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